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순수했던 동심을 찾아주는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정세린 강정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 병원놀이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것보단 되게 큰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 장난감 세트 이름은 바로 핑크퐁 병원놀이 의사가방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핑크퐁 의사놀이 세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병원놀이 세트를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게 구급함, 모든 그런 약품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굉장히 다양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은 열 재는 거. 한번 게스트 열 재보죠, 지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삑. 36.5도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은 가위. 가위는 아마도 이제 실밥 풀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치과인 것 같네요. 치과 가면은 이제 입 안에 볼 때 이런 거 거울 같은 거. 충치 봐드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내 표가 많이 안 들려. 아, 괜찮습니다. 아유, 충치 있네요. 충치 있네요. 충치 있네요. 그 다음에 귀 안에 보는 거, 이거 다들 무서워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안에 넣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완전 아.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한 거는 안경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감 세트지만 실제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와. 자, 그다음 장난감 놀이 세트 소개해 주시죠. 네, 이쪽에는 이제 우리 반창고죠? 다치 까지거나 애기들 다쳤을 때 반창고인데 비어 있네요. 아, 아쉽다. 감기 걸렸을 때 가는 해열 진통제. 이것도 요즘에 필요한 거죠. 이거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서 주는 감기약. 이거에도 약 처방해 주는 비타민하고 여기 우리 요새 자주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죠? 청진기가 있는데 세균이 아주 많습니다. 좀 씻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는 청진기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우리 닥터 명찰이죠? 환자 진료 카드랑 충치를 뽑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구성품이 되게 알차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병원 놀이 세트 언박싱은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룰을 정하기 위해 공기 놀이를 할 건데요. 실전에 앞서서 연습 게임 네, 한 번쯤은 있어야겠죠. 연습 게임. 그러면 연습 게임 누구부터 할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은 진 사람 먼저. 그래. 저희가 사는 데서는요 공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와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잡고.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단에서는 하나만 집어요. 아, 하나만 이렇게? 네, 1단에서는 어, 하나만 집고 이렇게 하나만. 오케이. 아, 일단 알겠습니다. 나를 봐서. 네. 아, 너 무슨 못하겠다.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공기는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하는 공기 놀이. 끝났습니다. 오. 우와. 달라, 달라, 역시. 이게 몇 단이지, 지금? 방금 3단. 아, 끝났습니다. 아, 그래도 한 공기 하시는데요? 시작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 편집해주셔도 돼요, 이거. 네네, 한 번.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만 잡으셔야죠. 이거 하나 잡고. 네, 그리고.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하고서 이거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 바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미. 타락하겠습니다. 댓글. 오. 오, 잘하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천안의 공기 제왕. 역시 잘하네요. 그 소문이 진짜였어요. 천안의 정세린이 나오면 공기가 다 없어졌다고. 호두 과자로 공기를 했다는 소문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네. 우선은 저는 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제1 앳된 강정웅. 제일 아파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예, 아버지. 그럼 의상 갈아입고 오실게요. 네. 오늘의 상황, 학교가 가기 싫었던 정웅이. 정웅이는 꾀병을 부려 병원에 오게 되는데 정웅이가 무사히 학교에 갈 수 있게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띵동! 강정웅 어린이 들어오세요. 네. 정웅이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뛰어놀았는데 아니 정웅이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힘이 없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네, 머리도 언제부터 아프고. 언제부터 혹시 그랬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요. 네, 어제 아침에 어제 밥통 먹어가지고 이빨도 아픈 것 같고요. 네. 요새 또 유튜브 보니까 귀도 아픈 것 같고요. 귀요?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빠. 네, 저희가 일단 간단한 검진 먼저 해볼게요. 우선 열 난다고 했으니까 열 먼저 재볼게요. 네, 열이요. 귀 한번 대주세요. 열 나죠? 저희 열이 지금 35.8도. 네. 에? 열은 없는데? 정상보다 차가워. 아니야, 이거 네. 학교 봤는데 저체온증이야. 너 위험한 거야, 이거는. 너 왜 머리가 아프니? 너 게임 많이 해서 머리 아픈 거 아니야? 일단 35.8도고요. 배 아프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진해볼게요. 정웅이, 일어서. 저 일어나세요. 정웅이, 일어서. 어차피 배가 너무 아파요. 들리시죠? 배 아픈 소리가. 배에 딱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뭐지? 체한 건가요, 선생님? 체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뭐 식사하신 거 있나요? 저 아빠가 귀찮다고 밥에 김 말아 먹고 가래. 김만 먹고 왔어요. 저희 보통 이제 기름진 게 들어가면 배가 아프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장염이나 딱히 그런 것도 없고 열도 정상이고 네, 머리 아픈 거는 저희가 CT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T를 찍으면 저희 한 1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시겠어요? 110만 원이요? 네, 아들이 아픈데 110만 원이 아까워? 아프단 말이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50만 원만 청구가 되는데 증상이 없으면 200만 원으로 청구가 돼요. 아들, 아빠 눈 봐. 진짜 아파? 아빠 너 지금 이 나이에 머리 핑 꼬지고 보면 모르겠어. 아파. 아빠를 걸고? 나 정말 아파. 엄마를 걸고? 걸 수도 있지. 정순이도 걸고? 우리 정순이 걸고 나 진짜 아파. 아빠.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한번 사진 찍어볼게요. 진짜 많이 아파요? 그냥 간단하게 뭐 뇌를 쥐어짜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 안 맞죠? 자, 일단 이 가운데 쪽으로 오실까요? 네,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어요. 아빠 이게 110만 원이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저희 지금 사진 결과가 나왔는데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병이 있기는 합니다. 병이 있긴 한데 그 병명이 아마 꾀병. 정 아프다면 저희 영양제 수액 투여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손등에 이제 핏줄을 관통하는 거라서 많이 아플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맞으시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저 오늘 하루 아, 쌤 놔주세요. 네, 그러면 영양제 한번 놔드리겠습니다. 네, 체력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아픈 실로 해주세요. 최대한 네, 아프게 해주세요. 오세요. 아니 지금 바늘이 아주 두꺼운 거라서 8살인데 링거를 맞는다고요? 링거는 오래 걸리니까 주사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너, 나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가, 이 자식아. 들어가세요. 오늘 미션 성공! 우선은 오늘 병원 놀이 정말 인상 깊었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병원을 굉장히 싫어해서 학교가 가기 싫어도 병원이 무서워서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을 보면 되게 꾀병으로 병원을 많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지금 공감이 매우 되고요. 한 10년은 넘게 이런 병원 놀이 세트를 만져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이런 세트를 다뤄보니까 너무 신선했고 너무 이번에는 신기하고 재밌었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학부모 역할을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땡깡도 엄청 많이 부리고 꾀병도 많이 부려봤는데
이 우리 핑크퐁 병원 세트를 통해 반성하게 되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으로 인해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오늘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놀이를 자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병원 놀이 했을 때 뭐 그 환자 역할로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병원에서 말썽 피웠던 기억 그대로 되살려하니까 완전 잘 된 것 같고 병원 놀이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이상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의사 정세린, 보호자 이태연, 환자 강정우 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슬기로운 콘텐츠로 찾아올지 모두 모두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녕.